스트레칭 갈게요. 자, 손목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막 한 2분 사이에 막 인스타며 막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자, 무릎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카프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깊이 앉아서 안쪽 파이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안쪽 허벅지 아리백에서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돼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한쪽 다리를 뒤로 잡고 앞쪽 대퇴를 좀 늘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발은 당기고 무릎은 계속 내리려고 해야지 여기 고관절 앞쪽 부분에서 쿼드리가 전체적으로 스트레치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가져와서는 골반이 말리는 게 아니라 상체를 세우고 팔을 접어서 무릎을 안아주세요. 그대로 상지 스트레치로 넘어갈게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턱을 잡아서 앞쪽 목을 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목할 때는 5초 정도씩 하나, 둘, 셋, 네, 사선 아래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사선 뒤로 하나, 둘, 셋, 넷. 사이드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둘, 셋, 네, 사선 아래로 하나, 둘, 셋, 네, 반대. 전체적으로 어깨를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팔을 길게 가져와서 시선을 손과 반대쪽. 위가 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넘겨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몸통을 둥글게 말아서 등 전체 스트레치. 앞에 무슨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당기는 힘으로 등을 좀 더 스트레치 할 수도 있어요. 짚어서 앞으로 내려가서 척추 굴곡 스트레치. 워밍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워밍업은 1세트로 갈 거고 본 운동에 세 가지 운동씩 묶어서 2세트씩 갈 거예요. 제가 설명을 계속 할 거고요. 매트가 있거나 이제 운동할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고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에는 그 운동 나머지 두 세트씩 한 운동들을 다시 묶어서 한 세트를 풀로 쭉 운동을 해볼게요. 자, 스트레칭 했고요. 점핑잭, 프론트킥, 사이드킥, 점핑잭 두 번째 다른 버전, 오버헤드 풀스쿼트. 자, 각각 가볼게요. 점핑잭을 할 때는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오픈됐다 벌어지면서 견갑골 워밍업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20회 정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머, 위에 옷이 좀 커가지고. 자, 그 다음은 사이드 킥이라는 동작이에요. 자, 프론트 킥. 프론트 킥은 앞으로 킥을 할 거예요. 근데 양손이랑 다리랑 만날 거예요. 자, 반대로 이쪽 손이랑 이쪽 다리랑 만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쪽이 오른다리, 이쪽이 왼팔인데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킥을 차고 손은 X자로 다리한테 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무릎을 약간 접어서 무릎을 찍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네, 유연성이 조금 가동범위가 나오시는 분들은 X자로 몸을 트위스트 하면서 앞쪽으로 킥을 해주세요. 이때 뒤꿈치가 내 몸에서 좀 더 멀어지게끔 발가락을 천장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좌우가 하나, 킥, 돌아가고 킥. 거울 보면서 하면은 내가 좌우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까지 좀 볼 수가 있어요. 둘. 머리부터 여기 정수리부터 여기 다리 사이에까지 그 축은 무너지지 않기로 하고요. 둘. 저도 계속 거울을 응시하고 하는 거가 아니라서 좀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숨이 가빠질 때까지 하시면 되세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 동작에서 자, 고개가 많이 나가려고 할 거예요. 고개를 약간 잡아놓고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팔이 움직이면서. 시선은 반대쪽 몸을 따라가도 되고요. 그냥 앞쪽을 응시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하면 저는 힘들어요. 자, 사이드킥 같은 경우에는 앞이 아니라 옆쪽으로 차는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발가락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내 몸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사이드로 이쪽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팔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잡고 한쪽 다리씩 차보세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뒷구리 운동했었는데 요쯤으로 이제 힘이 좀 많이 느껴질 거예요. 옆구리랑. 그래서 너무 허리가 꺾이게 가지는 말고요. 복부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체를 고정시키고 자, 그 다음 동작은 팔을 뻗어서 하나, 둘, 셋, 한번 찍어주세요. 한 몇 개 하실 거예요? 셋, 열 개 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아홉, 열. 저 못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막 한 번씩 킥을 하려고 하셔도 괜찮아요. 다리 끝이랑 손끝이랑 같게끔. 손을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내리게 돼요. 팔은 약간 들고 있고 다리가 팔한테 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의 반동을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찍고 찍고. 그러면 약간 고관절 범위랑 이제 천천히 이제 스트레칭 이제 워밍업으로 풀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미 사이드킥이랑 프론트킥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워밍업이 많이 되고 카디오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뛰는 동작으로 점핑잭 2 동작할게요. 점핑잭은
이 상태에서 다시 골반 너비 살짝 붙인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로 내밀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세를 하면서 다리를 벌릴 거예요. 팔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 둘, 셋, 넷, 머리 뒤로 다섯, 여섯, 일곱,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시선도 같이 따라가는 게 팔을 올릴 때 편하세요. 빨고 힘들어. 자,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까지 이제 점핑잭 한 가지, 프론트 킥, 사이드 킥, 점핑잭 또 한 가지를 배웠는데 이미 힘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동작을 추가해서 오버헤드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자체는 천천히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잖아요. 가만히 몸을 정렬에 최대한 바르게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하체 근력과 몸통 전체, 후면 근육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오버헤드 머리 위로 팔을 들어놓고 이때 팔은 귀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늘리는데 팔을 뽑아내지는 마세요. 그럼 얼굴이 되게 못생겨 보일 거예요.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어깨랑 귀 옆에 공간이 조금 잡힌 상태에서 풀 스쿼트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상체가 떨어지지 않게만 유지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면 오케이. 다시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를 플랫하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발가락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주세요. 뒤꿈치랑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의 압력이 최대한 비슷하게. 팔은 내 몸에서 조금 자유롭게 분리가 되는 매듭이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내려가요. 계속 들고 있고 요 정도까지도 잘 가요. 오히려 들어주는 느낌으로. 허리가 절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좀 더. 요 정도까지. 정중할게요. 요 상태에서 풀 스쿼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프라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최대한 꼬리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멈출 거예요. 올라오고. 힘들어요. 마지막은 10초 정도 버티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카디오에 약해요. 지구력도 떨어지고. 제 물통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쉬고 많이 채팅을 하고 계셨네요. 11자 북금녀님도 오셨고 우재철님도 오셨고 자구점님도 오셨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나이가 조금 생기면서 세뱃돈을 못 받고 조금 이제 막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고 하니까 설날이 막 그렇게 반갑지만 않아요. 오랜만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저는 설날에도 설날부터 오히려 조금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서 명절 음식 이런 거 많이 안 먹고 아마 오픈되는 센터 쪽으로 가서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니까 설날 때 운동 센터 찾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고무줄이 너무 헐렁해요. 일단 내일은 밀린 잠을 잘 거예요. 근데 아마 저는 한 7-8시면 눈을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워있을 거예요.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은 피로를 약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자, 워밍업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프론트 킥, 그 다음에는 암 워킹 슈퍼맨, 플랭크 얼티네이트 슈퍼맨, 요렇게 세 가지 동작을 갈 건데, 프론트 킥은 앞쪽에 이제 카디오로 조금 심박수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몸통 전체를 쓸 거예요. 암 워킹 슈퍼맨도 그렇고, 얼티네이트 슈퍼맨도 그렇고, 몸통 전체를 내가 딱 코어 힘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론트 킥을 아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X자로 내 몸으로 X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동 범위를 조금 짧게 한 거고요. 조금 더 크게 하면 토르소까지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옆으로 볼 때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상체 세워서 최대한 유지 가는 범위까지만. 이게 프론트 킥이고요. 좌우를 한 번씩 해서 워밍업이니까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쭉 뻗고 하나 둘, 저도 힘드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암 워킹은 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상체를 내려서 손으로 걸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슈퍼맨 상태를 잡아요. 자, 그대로 슈퍼맨. 자, 천천히 초급자이신 분들은 한 손 한 팔, 한 손 한 팔 할 수 있고요. 나는 복부 힘도 있고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아래에서 동작을 마치고 다시 그대로 플랭크로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오게 돼요. 요게 하나. 자, 워밍업인데 아래 동작 이제 조금 범위가 크니까 다섯 번 정도 가볼게요. 다시 머리부터 내려가서 걸어가고 슈퍼맨. 하나, 둘, 셋. 한 번에 일어나서 천천히 다시 걸어와요. 운동한 글이 풀렸어요. 자, 머리부터 올라오고 만세. 다시 손까지 올렸어요. 범위가 최대한 넓게. 다시 내려가서 걸어가고 하나, 둘, 셋. 걸어와서 말아주고 만세. 다시 내려가서 팔을 많이 걷진 않아요. 최대한 손을 스텝을 짧게 최소한 세 번 정도에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내려오고 한 번 더. 만세. 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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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하나, 둘, 셋. 걸어오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만세. 자, 여기서 이제 암워킹을 빼고 엎드린 상태에서 얼티네이트 슈퍼맨을 바닥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팔이랑 다리를 교차로 움직여요. 이렇게 플랭크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누워서 엎드려서 플랭크 상태면 손을 뻗고 다리도 뻗어줄 거예요. 다시 둘. 얘가 벽이에요. 반대 손은 바닥으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상태가 팔을 뻗기가 더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에 좌우가 하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섯 번을 한 거예요. 근데 초반에 힘들어서 지금 다섯 개 했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고 그 다음 세트는 횟수를 조금 높여서 이어갈 수 있게끔 가볼게요. 잠깐 쉬고 두 번째는 매트를 돌려서 갈 건데 옆으로 봤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밥 심리, 왕 심리 그쪽에서 일하시는군요. 아, 윤경 씨 안녕하세요. 송현숙 님도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항상 비밀인데 그때 제 쌍둥이 동생이 한번 여기다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비밀인데 동생은 나이를 말했어요. 송현숙 님 오늘은 하체 힙 위주는 아니고 이제 하체 약간 순환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카디오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나면은 힘 운동도 한 가지 추가해서 한번 해볼게요. 더워요. 다시. 프론트 킥과 암 워킹 슈퍼맨, 플랭크, 얼티네이트 슈퍼맨. 딱 운동을 되게 몸으로 하는데도 동작을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판에서는 이제 무브먼트가 많이 나오고 다리도 이제 조금 고관절에서 회전까지 일어나니까. 근데 몸은 딱 네 가지 동작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부리고, 젖히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죠? 회전하고 이렇게 체클 동작까지 있는데 이 동작을 조금 섞어서 우리 몸을 계속 다양하게 운동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운동을 만들 때는. 근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응용을 하게 되면 몸에는 더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10번씩 가볼게요. 좀 암 워킹이랑 플랭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플랭크도 아까 제가 이렇게 얼티네이트 했지만 플랭크가 힘들다 그럼 바닥에 엎드려 서셔도 괜찮아요. 팔꿈치 안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암 워킹 갈게요. 이게 세 번째죠. 운동 강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몸이 무너지지 않게 한 번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여기 상두와 가슴 운동 그리고 코어까지 조금 더 단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쭉 올라와서 만세. 나 다섯 개는 만세를 빼고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춰주실 분. 제 생각엔 두 개 남은 것 같아요. 두 개? 이게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이게 아홉 번째예요. 이렇게 순환 운동할 때는 흐름이 끊기지 않게 조금 이렇게 노래하듯이 몸과 몸이 계속 플로우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더 운동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양차. 슬픈 건 이게 두 번째 동작이죠. 중심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멀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어. 우회전님은 가셨고요. 헬스맨 11전님이랑 핑크레님도 오셨네요. 따라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럼 제가 요 힘든 거를 같이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공간배 트레이너님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운동을 바로 가볼까요? 프론트 킥은 오늘 계속 동작 중에 있어요. 마이크 좀 다시 돌리고 갈게요. 너무 많이 돌려서 마이크가 빠졌어요. 마이크가 천이 너무 짧아졌어요. 됐다. 두 번째 운동은 프론트 킥, 그리고 숏 점핑 스쿼트, 그 다음에 프론트 스텝 스쿼트예요. 좀 많죠, 또. 프론트 킥은 이거. 저는 지금 다리가 많이 풀려서 가동 범위가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좌우도 10번씩 하고요. 숏 점핑 스쿼트는 스쿼트 상태에서 두 번 앉고 다시 모았어요. 다시 두 번. 만나고 이번에 한 번씩 될거 하나 요렇게가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초보자신 분들은 하나만 해도 힘드실 거예요. 이때 동작을 약간 할때 점핑 되는 그 무릎이랑 발이 11자가 돼야 돼요. 모았을 때도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11자. 그 다음에는 프론트 스텝 스쿼트. 앞뒤로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스쿼트로 앉아요. 다시 모아도 되고요. 바로 앞으로 건너가도 돼요. 셋, 넷, 앉고 바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자, 가볼까요? 첫 번째는 조금, 두 번째는 조금. 살짝 가볼게요. 전면 바라보고, 프론트 킥. 이게 가장 쉬운 동작이라 했어요. 다리가 더 올라와져서 보면. 셋. 넷. 이때 옆구리를 한번 쥐어 짜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옆구리 운동 효과는 더 커져요. 자, 숏 점프 풀커트. 이거는 다섯 번만 가볼게요. 모아서 양손은 주먹 쥐어도 되고 깍지를 껴도 되고 이 상태도 괜찮아요. 맨 처음에는 여기 골반을 잡아볼게요. 주먹을 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하나 둘 셋 다시 두 번, 두 번, 한 번, 한 번, 업. 이게 세 번. 네 번. 뭔가 그, 뭐지? 기합 받을 때 오리 걸음? 하는 느낌으로. 업. 자, 세 번째 동작은 프로트 앤 스쿼트. 이거 아마 요 두 번째 동작은 이어서 갈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앞뒤로 스쿼트 유지. 하나, 둘, 더 앉고. 하나, 둘, 앉고. 버티고. 하나, 둘, 앉고. 한 번 더. 하나, 둘. 모아서. 이렇게 하면 총 여섯 번이 되네요. 아, 힘들어. 이 힘든 걸 누가 알아줬으면. 맞아요. 눈으로 본 거 잘 정리해서 집에 와서 꼭 해보세요. 설 때 다이어트 좋은 것 같아요. 설 때 방송을 하면은 누군가 볼까요? 보는 사람이 있을까? 설 때는 근데 쉬죠, 헬티 방송은. 가볼게요. 요 두 번째 카디오에서는 하체를 조금 많이 쓰게 돼. 하체가 전 잘 좀 뻗치게 됐는데. 자, 이제 프론트 킥부터 가볼게요. 옆 동작으로 보여줄까요? 여덟, 아홉, 열. 요게 다섯 번. 아이고, 힘들어. 프론트는 한, 앞다리 네 번. 다섯 번 가볼게요. 네 번 봤죠?
그대를 버티는 거예요. 넷, 다섯. 이게 두 번째 운동. 시키고 이런 동작이 추가가 돼요. 프론트킥에 런지 트위스트 동작이랑 런지 보호라는 동작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프론트킥은 제가 계속 오늘 매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동작이고요. 런지는 이렇게 이게 런지 포지션이죠. 요렇게. 그러면 이미 여기 골반이 약간 늘어나 있어요. 여기서 손을 이렇게 포개서 다리가 오픈된 쪽에 반대쪽으로 척추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옆구리부터 여기까지 최대한 늘어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같은 쪽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와요. 다시. 뒷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뒤꿈치를 닫고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뒤꿈치가 약간 벽을 밀어내듯이 벤치에 대서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이렇게. 이거를 한 번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다리를 길게 늘렸는데 이게 긴 동작이죠? 하나. 그다음에 다리 간격을 약간 좁혀서 좀 깊숙이 눌러준 상태에서 그러면 복부는 더 깊게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가져왔다가 거의 바닥에 무릎이 닿는 거예요. 닿진 않았지만 닿고 하셔도 무방해요. 그럼 여기 버티는 쿼드리랑 복부가 더 요걸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네 좌우 좌우의 동작을 하나로 해서 다섯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옆구리 근육을 쓰시려면은 앞에서 봤을 때 골반이 먼저 중심이 돼서 몸이 돌아갈 때 골반이 따라오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몸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부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어깨를 펴서 골반을 중심으로 척추를 뽑아내서 왼쪽 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뒤로 뻗어내면서 왼쪽 뒤꿈치, 지금 보이는 오른쪽 뒤꿈치는 저기 벽으로 밀어내고 손은 왼쪽으로 길게. 자, 이제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내려서 내려가서 둘. 아, 꼬들이 아파요. 다시 길게 뻗고 여기에 셋. 힘들어서 지금 쉬는 거예요. 런지 보호 동작. 런지 보호.
마치 달리기 할 때 스타팅 포지션처럼?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다리 뻗어서 방금 전에 런지 포지션 있죠? 상체를 숙여요. 바로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같이 구부려서 이렇게 인자냈다가 무릎을 펴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돼요. 다시 반대쪽 나가면서 숙이고 일어나서 돌아와요.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돌아오고 다시 앉으면서 일어나고 돌아오고 다시 깊숙이 앉았다가 가슴을 펴고 돌아오고 내려가서 발끝 터치 그 다음에 업 돌아오고 하나 숙이고 만세 업. 지금 앞 동작을 끊어도 되고 한 번에 숙여도 돼요. 한 번에 숙이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업 이렇게. 자, 좌우 지금 세 번 했으니까 이렇게까지가 세 번째 루틴이에요. 아, 계속 카디오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런지 보우. 그 네 글자 동작에 맞아요. 저 지난 대회 준비할 때는 보충제, BCA, 글루타민 모두 보고 런지 보우, BOW 맞죠? 런지, LUNGE, BOW. 네, 천영이님, 저 지금은 보충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일반 식사만 하고 있고요. 근육량을 지금 약간 늘리고 있는데 설날이랑 3월부터는 이제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근육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커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마 오늘 방송이 제가 제일 뻘끗한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한 세트 더 가볼게요. 지금 전면, 옆면을 보시니까 이번엔 앞쪽으로. 조선시대 그 여자들 머리처럼 이렇게 내렸어요. 땀 때문에 머리 너무. 이번에도 옆라인이 조금 중요해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쉬는 시간 버는 건 아닌데 자꾸 쉬게 되네요. 다음도 이 두꺼운 저지를 입으면 안 되겠어요. 가볼게요. 빠르게 갈 거예요. 하나. 롤킥 할 때 바닥에 버티고 있는 뒤꿈치를 최대한 바닥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런지. 하나. 중간에 지금 필라테스 교육을 오래 해서 복근근이랑
올리기 알이 약간 베겨있어라. 아이고. 오늘 동작들에 좀 동작이 많다 보니까 협응력도 좋아져요. 몸이 똑똑해져요. 이게 오늘의 제 최대치예요. 이렇게. 형이 들어왔어요. 형님. 엄마, 머리끝 부러졌어요. 아, 끊어졌어요. 혹시 고무줄 있어요? 아, 여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줬거든요. 심으뜸님 그 이름을 심아름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꿀 줄 모를 거예요. 머리가 벌크가 되셨다고요? 플랭크 리치. 자, 그 다음 동작은 프론트 생략할게요. 다음에는 플랭크 포지션에서 점핑 재그를 하듯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킥, 킥. 다시 두 번 벌렸다가 킥, 킥. 이때 뒤꿈치를 조금 발차기 하듯이 엉덩이 쉴 수가 있고요. 다리를 벌렸다 모을 때는 견갑골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닥을 계속 뚫고 눌러주고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제 누워서 오른쪽,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은 바닥을 짚고 왼쪽은 다리를 쭉 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왼손을 펴고 업앤다운 동작을 할 거예요. 손끝이 최대한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골반도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몸을 한번 회전시켰다가 쭉 들어줄 거예요. 골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들어놓고 다시 꼬았다가 업, 크로스, 뻗고 좀 가볼게요. 계속 뻗고 크로스, 뻗고 뻗고 이쪽으로 가지 않게 조심. 다시 업, 내려가고 업. 이렇게 바로 반대쪽 갈게요. 뻗어놓고 무릎 누워놓고 크로스. 올라가면서 천장 쪽으로 골반과 다리를 들고 크로스 앤 뻗고 크로스 뻗고 크로스. 엉덩이를 주에서 천장으로 밀어내세요. 다시 크로스 했다가 밀어내고 크로스 앤 뻗고 두 개 더 갈게요. 하나 마지막 둘 이렇게까지. 그러면 아래쪽 이제 허리 옆구리 근육과 엉덩이까지 모두 다 쉴 수가 있어요. 위쪽 눌러주는 애들이 이렇게 허벅지와 엉덩이 같이 힘들어가고요. 했는데 힘들어요. 아름이 갔어요. 아름이 안녕.
마지막 세트 갈게요. 이게 마지막 세트. 여기다가 복부 운동이나 힙 운동을 한 가지 할까요? 풀로 쭉 한번 할까요? 풀로 쭉? 제가 오늘 카디오로 제 심폐 지구력의 한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가볼게요. 다시 받아놓고 크로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바로 누워서 이쪽 다리 접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신데 방송을 끝낼까요? 한 세트를 더 할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계속 동영상을 천천히 이렇게 리플레이해서 보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안 돼요. 날씬해줘야지. 나시도 이제 다음 주부터 나시를 입을까 해요. 너무 더워요. 자, 처음부터 텀빙잭을 제가 그럼 총 몇 번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네 번. 아머킹 슈퍼맨. 자, 한번 이어서 쭉 가볼게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11차 복근형님도 운동하고 계시면은 같이 해볼게요. 제가 힘들지만 조금 카운터를 천천히 세면서 가볼게요. 프론트 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암 워킹 슈퍼맨. 머리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걸어가고요. 먼저 엎드리고 하나, 둘, 두 번 그대로 무릎 꿇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왔다가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내려가요. 하나, 둘. 꼬리뼈 말아서 정면 바라보고 다시. 하나, 둘. 돌았다가 하나, 둘. 5번째. 암워킹 슈퍼맨은 암워킹에 좀 포커스해요. 내려가서 손으로 기어가면서 좌우 몸에 계속 밸런스를 잡고 일어나면서 다시 손으로 걸어올게요. 다시 8번, 두 개 더. 한 번 더. 올게요. 다음에 슈어 점프 스쿼트랑 그 다음에 프론트 스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프 스쿼트는 다섯 번씩. 중심을 잡고 앉아서 시작할게요. 하나, 하나, 여기 하나. 약간 리듬을 타주는 게 오히려 점프할 때 좋아요. 업. 자. 프론트 스쿼트 앞뒤 앞뒤 스쿼트 앞뒤 뒤 스쿼트. 네,
반대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힘들어. 물 한 잔만 마시고요. 폰트키 런지 트위스트 런지 보. 제가 또 전면 돌아서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프랭크 제어 리프트 18 위치 다리 풀렸어.
내가 미끄러워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수면 돌리고요. 바닥으로 팔을 이렇게 지지할 때 여자분들은 손목이 약하세요. 저도 어깨를 잘 잡지 않으면 손목이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맨발닥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벤치도 괜찮아요. 벤치나 아니면 박스 한 최소한 20cm에서 한 50cm 그 정도 간격으로 조절해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단계별로 운동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강도를. 자, 그러면 오늘 한 운동을 한번 저녁 시간 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낮 시간이어서 자 오늘은 이제 워밍업으로 스트레치 먼저 했고요 점핑 잭 프론트 킥 오늘 계속 했던 거 사이드 킥은 팔을 벌려서 양쪽으로 발끝보다는 뒤꿈치가 좀 사이드로 가는 그 사이드 킥을 했고요 점핑 잭을 이제 요동작에서 요동작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만세하는 점핑 잭 2 동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버헤드로 팔을 들고 풀 스쿼트 동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운동이 프론트 킥 암 워킹 슈퍼맨 플랭크 얼티네이트 슈퍼맨이었어요 프론트 킥으로 먼저 카디오를 해주고 손으로 기어서 내려가서 슈퍼맨 동작 잡고 팔을 교차로 들어도 되고 동시에 들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플랭크 포지션을 잡고 얼티네이트로 팔과 다리를 교차로 앞뒤로 뻗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깨보다 팔위치가 너무 앞으로 가면은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기 때문에 이 상상의 상태는 엎드렸을 때 어깨랑 여기 손목이랑 일자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수직으로 다음에는 이제 프론트 킥 제가 오늘 제일 힘들었던 건 숏 점핑 스쿼트 그 다음에 프론트 스텝 스쿼트 숏 점핑 스쿼트는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하나, 하나 올라오는 게 하나예요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하나, 하나 올라가서가 이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최소 다섯 번까지 해주시는 게 운동 효과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하나만에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만 해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 스텝 스쿼트는 앞뒤로 앞뒤 앞뒤 바로 스쿼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반대쪽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스쿼트 이번에 다시 오른발 하나 하나 다시 스쿼트 깊게 다시 왼발 하나 하나 이렇게 이것도 좌우로 묶어서 하나를 하셔도 되고 한쪽 측면 할 때를 하나로 개수를 세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한쪽 할 때 한 랩으로 셌어요 다음에는 프론트 킥 다시 들어가고 런지 동작에서 좌우로 옆구리 트위스트 그 다음에 이 런지에서는 다리를 넓게 좌우로 하고 다리를 좁게 해서 좌우로 총 네 가지의 방향이 이제 하나로 랩을 했고요
그다음에 런지 보호 동작은 런지를 잡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컬했다가 만세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로 그 동작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프론트 킥.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운동을. 플랭크 자세를 잡고 다리를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이고 킥, 킥.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이고 킥, 킥. 요거를 이제 하나의 동작으로 하고 마지막은 슈파인 플랭크 리치. 누운 상태에서 뭐지? 스윙. 저거 캐틀벨로 이제 위치하는 동작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운 동작인데 누운 상태에서 한쪽 손은 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손을 천장 쪽으로 뻗으면서 양손이 이렇게 반대 동작으로 멀어져요. 그 다음에 가슴을 펴고 골반을 천장 쪽으로 오픈시켜서 이제 가슴 이제 옆구리 근육도 트위스트 시켜주고 엉덩이 뒤쪽 근육도 강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가지 동작을 좀 중복 동작도 있지만 계속 이제 풀로 가봤는데 끊어서 한 앞쪽에 오늘 카디오 동작을 묶어서 한 3세트에서 뭐 많게는 10세트까지 하시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이 나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루하루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제가 오늘 4가지 카디오 세트로 했는데 하루에 이거를 카디오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잡고 하시면 운동 웨이트를 끝난 다음에 유산소를 넣어주시면 좀 체지방 연습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2시 벌써 17분이네요. 오늘은 운동을 조금 오래 했는데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살씩 드신 거 축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